생겼다? 여자친구 생겼어. 또 협박했어. 아니야. 협박을 해. 아, 깜짝이야. 어, 근데 나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 형 여기 꼬집어, 꼬집어봐. 에이, 자, 아파. 아,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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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파, 아파. 어, 생신이. 아파. 너도 여자친구 생길 수 생겼다, 있어. 아, 생겼다, 진짜.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낚시 오니까 진짜 좋다. 아, 진짜 낚시 오니까 좋다. 야, 야, 우리 자리 잡아야지. 그래, 그래. 아, 네, 그럴 줄 알고 형들 가방에다가 의자를 갖다 놨어. 아, 진짜? 의자 갖다 놨어? 야, 의자 보자. 오, 의자 좋다. 야, 이거 딱, 이거 세팅 딱 해가지고 낚시하면 오늘 월천 잡지. 우리 지연이가 나에겐 조금 독특한 의자를 준 것 같다. 왜? 장난하냐? 너 지금 나보고 낚싯대에서 떼밀라는 거지? 아니야! 목욕탕에서 쓰면 되잖아 그냥! 어, 목욕탕에서 이 의자를 쓰라고? 그래! 너 만약에 목욕탕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이 의자로 중요한 부분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게! 너 이 의자는 어디다 쓰는 건지 아니? 어디다 쓰는 건데? 목욕탕에서 큰 불이 났을 때 다른 데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 앞을 보면서 가는 얘기야! 아, 그거야! 야야야, 유세야! 머리 좋다, 이거. 막둥이한테 뭐라 하지 마지 마! 그래! 미안해요. 야, 진짜, 나도 모르게... 그래. 그만? 뭐야, 지금? 아, 왜 다크다리를 올리고 그래? 막둥이 와! 근데, 어휴, 괜찮아, 울지 마! 우리 아픈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장난하냐? 왜? 네 눈물은 무슨 HCL이냐? 어? HCL이 뭐야? 염산이지 뭐긴 뭐야? 어, 아, 놀랍잖아. 그만해, 말해 놓으시. 반만 알아듣더라 지금. 잘해왔어. 반만 알아들었어 지금. 전아, 너 근데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지나가면서 재채기 한 적 있니? 어떻게 알았어? 세금 올랐더라. 무슨 세금이 올라 말도 안 되는데. 야, 낚시나자, 낚시나. 그래, 낚시하자. 그래, 낚시하자, 낚시. 아, 낚시나 한번. 낚시하자, 낚시하자. 나 낚시하고 싶었어. 의자, 내 의자. 내 것만 이상한 거야. 자, 아유, 자, 낚시 한번 해보자. 어, 저, 어, 저, 야, 걸린 것 같아. 어? 걸린 것 같아요. 장난하냐? 야, 내가 무슨 발레리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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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어, 난 터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 시덕이 왜 좋아하는지 아니? 왜 좋아하는데? 시덕이 언제나 터프한 사람이거든. 무슨 말이야? 나 터프가이야. 무슨 말이야? 진정한 사나이는 찢어진 청바지만 입는다. 네가 이렇게 취하게 만들었다고 네가. 야, 야, 야. 그만해. 말도 안 돼. 네가 아니, 얘가 싸워 난리야잖아. 얘가. 얘 나쁜 놈. 야. 그만해, 너 나와. 너무 오버해. 일랄랄라. 너무 오버해. 울지 마. 잘했잖아. 고마워요. 그래, 코프라. 한 번 더. 더럽게 뭐 하더라. 동생 건데. 어휴, 진짜. 장난하냐? 어? 네가 무슨 모세냐? 모세야. 하지 마. 사람인걸, 사람인걸. 뭐 사람이야. 맞아,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지현아, 어. 너 어제 새벽에 신문 돌리는 아저씨 만나서 악수한 적 있니? 어떻게 알았어? 석관으로 바꾸셨어. 뭘 석관으로 바꾸어? 야, 이렇게 형제끼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피눈물보다 지현이야! 좋지? 아, 좋다. 좋다. 아, 근데요? 아, 나 배 아파. 어, 왜 그래? 아, 몰라. 아,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라니까. 알았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에이, 형선은 약선. 아, 형선은 약선. 아, 저 낫는 것 같아. 형선은 약선이잖아. 아, 세연아, 이 손 버려. 어, 줘요.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소용은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고 알았어. 야, 근데 가을에도 아직까지는 햇살이 좀 따갑다. 내가 아, 네, 그럴 줄 알고 썬캠 가다 준비했어, 썬캠. 아, 진짜? 어. 어디서? 맛있어. 어, 어, 여기 있구나. 야, 썬캠 멋있다, 이거. 이야. 형 세븐 같아, 세븐. 진짜. 아, 멋있다. 아, 좋네. 멋있잖아. 우리 지현이가 나에게 조금 다른 썬캠을 준 것 같다. 왜 또? 시댁이 형은 세븐처럼 멋있는 썬캠을 주었고 나는 아침에 아줌마들이 운동할 때 쓴다는 아줌마 썬캠을 주었구나. 장난하냐? 왜? 장난해? 왜? 내가 무슨 용접공이냐? 용접공이야! 어, 그러니까 시덕이 형 멋있게 남자처럼 운동하고 나는 아줌마처럼 운동하라는 얘기지? 아니야! 근데 시덕이 형 멋있게 남자처럼 엮이들 때 난 아줌마처럼 뒤로 가면서 앞뒤로 방출할 지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시덕이 형 멋있게 팔꿈치 펴기 할 때 나 아줌마처럼 나무 있으면 나무 등이나 막고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걸 하는 얘기도 아니야 그거! 유세윤! 너 이런 데까지 와갖고 막둥이한테 왜 그래?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다음부터 하지 마. 알겠지? 알았어요. 방금 약속도 했으니까 약속 한잔 하자. 약속 한잔 하자. 맛있겠다. 아, 나부터 먹을래. 아, 맛있겠다. 야. 야, 너 그 입 대고 마시면 어떻게 형들이 마시는 건데? 야, 어떡해. 형제끼리 입 대고 먹으면 어때? 그래. 그럼 형이 먼저 마셔. 장난친 거야, 막. 너 어제 예방에 있는 목폴라 꺼내 입었니? 어떻게 알았어? V넥 됐더라. 무슨 V넥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야, 약속도 왔으니까 좀 앉아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거 그래. 아니, 글자 돗자리 갖고 왔어. 돗자리. 이야, 이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딱 그려져 있네, 이거. 그런데 이야, 좋다, 이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게 조금 다른 돗자리를 준 것 같다. 왜 그래, 또? 시덕이 형은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돗자리를 지었고 나는 햇빛이 비치면 눈이 따갑다는 은박지 돗자리를 주었구나. 장난이야? 왜? 장난해? 왜? 내가 무슨 방송국 스텝이냐? 무슨 스텝이야? 야, 나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 시덕이 형 왜 싫어하는지 아니야? 왜 싫어하는데? 시덕이 형 온몸이 반짝거리는 사람이거든. 어, 유치해. 야, 근데 우리 음악이나 듣자. 장난하냐? 왜? 장난해? 왜? 뭐 리모컨이랑 이발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미연이 맞아 이럴 거야. 지연아, 어제 전인권 씨 만나서 머리 만졌었니? 어떻게 알았어? 생머리 되셨어. 무슨 생머리야? 완전 소리 좀 하지 마. 사이좋게 좀 지내라. 그래. 피는 물보다 지나기야. 아, 근데 형제끼리 소풍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아, 진짜 좋다. 공기도 아, 좋고. 오늘 소풍 온다고 형이 모자 하나씩 샀다. 아, 진짜? 고마워요. 이쁘겠다. 선물 다 써볼까? 오늘 써봐서 형이. 써봐. 어우, 이쁘다. 아유, 이쁘다. 이거 난 어떻게 이렇게 있겠으면 돼?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내려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지현아, 모자 벗는 게 낫겠다. 알았어, 벗었어. 어, 지현아, 모자 벗는 게 낫겠다. 벗었어! 벗으라고! 벗었다고! 알았어. 야, 근데 가을 돼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땀나고 그런다. 그래. 그럴 줄 알고 형들 뒷주머니에 손수건 넣어놨어. 아, 진짜? 어디? 어, 여기 있구나. 아, 이걸 땀이나 닦아야지. 그런데 우리 지현이가 나에겐 조금 다른 손수건을 준 것 같다. 왜 또? 시덕이 형은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예쁜 손수건을 지었고 그리고 나는 고깃집에서 꽝꽝 얼려서 말아놓는다는 고깃집 행주를 지었구나. 장난하냐? 왜? 장난해? 왜? 내가 무슨 아저씨냐? 뭐 아저씨야? 야, 너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어떤 사람인지? 아저씨란 말이야? 이 행주로 처음에 목도리 닦고 겨드랑이 닦고 그다음에 얼굴까지 닦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나 아저씨까지 보는 거 아니야? 그래, 나는 허리에 이렇게 휴대폰도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난 아저씨 같은 사람이니까. 아저씨야? 왜 그래, 진짜. 막둥이 왜 괴롭혀? 또 울잖아. 그래.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막둥이 울지 마! 막둥이, 미안해. 막둥이 좋아하는 게임할까? 게임? 네, 게임하자, 게임. 369. 1, 2. 아, 이거 틀렸네. 인연 밥! 아이고 아프다. 보너스! 괜찮아? 장난하냐? 왜? 너 등에다 인두질 했지? 인두질 너무 좋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얼마나 따끔따끔거리는데. 지현아, 어. 너 냉장고에 있는 김치 코대고 냄새 맡았니? 어떻게 알았어? 중금속 발견됐어. 무슨 중금속?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아니야! 형, 그건 그렇고 내가 아까 풍선 샀는데 풍선 다 바람 빠졌어. 진짜? 어, 풀어줄게, 형들을. 일로 와봐, 풀어줘. 형들이. 자, 이거 하나 풀어줘. 그러면 풀어주면 되지, 이거. 바람 빠지도 않았네. 바람 좀 빠졌네. 자, 이거 풀어주면 되지. 잠깐만. 어, 이거 헬륨가스 아니야, 이거? 장난하냐? 장난해? 왜? 내가 무슨 추적 60분의 주인공이냐? 무슨 소리야, 이게? 야. 난 이런 고음 나오는 목소리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추적 따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야, 너 시덕이 형 과거를 추적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니? 뭐가 나오는데? 나 이 사람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과거 형이 떳떳합니다. 과거를 추적해보면 말이야. 어. 이렇게 고음이 나오는 락커였다고! 뭐가 오해예요, 뭐가. 그만해. 뭐가 오냐고. 정장 입은 것도 있더라고.
어디서 찾아왔고? 검색창에 김시덕 과거 사진을 쳐보세요. 뭘 쳐? 치지 마요. 끝까지 추적한다.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최고. 최고. 막둥이 비웃는 거야. 뭘 비웃어? 어, 비웃는다 이거지. 어. 오, 지현 씨 고등학교 사진이에요. 걸린 줄 알고. 이거 팬 서비스. 봐봐. 팬 서비스로 드릴게요. 우와, 다 피해간다. 아유. 지현아, 너 어제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눈 맞으신 적 있니? 어떻게 알았어? 쌍꺼풀 생겼어. 뭘 쌍꺼풀 낯짝이 생겼어? 야, 장난치지 마. 피는 물보다 안 친해.